자, 우선 우리 이홍 팀장님의 인사 말씀을 하실까요? 네. 우선 전임 최 형사님께서 기회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번 새로 오신 우리 최 형사님은 무슨 땅이라고 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.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오늘 단체장님들 또는 이 동네의 제일 원로들 이런 몇 분만 해서 모셨습니다. 먼저 그리고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여기 월남전 천재용사님, 그 다음에 노인회 회장님, 그 다음에 우리 뷰리협회 회장님 민미바, 그 다음에 무협회 회장님, 그 다음에 우리 임원, 그 다음에 우리 주박사님 네 분, 우리 국민훈장 모란장에 빛나는 우리 주박사님 네 분, 이번에 우리 주박 네 분, 그 다음에 우리 임원들 이렇게 모셨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파키스탄에서 아틀란타로 직접 한국 들이시지 않고 직접 오셔서 업무를 보시고 또 저희 항행을 차려주시고 인사를 하시겠다고 또 저희 경려차 또 차려주셨어요. 너무 감사드려서 저희 우리 총연사님, 서상표 총연사님의 인사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회장님이 뭐 전임 총연사가 기회의 땅이라고 하셨다는데 사실 저한테는 홈커밍인데 제가 여기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고 95년, 96년에 여기서 잠시 그 총영사관에 적을 두면서 공부를 좀 하다가 한 1년, 한 2개월 있다가 떠났고요. 제가 그 외교부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해외 나간 데가 바로 이 애틀란타고 당시에는 그 교민분들이 만 명에서 만 오천 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뭐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A 북동의회 쪽으로 많이 당시에 이주하는 추세였었는데 제가 그 발령을 받고 들어보니 지금 10만 명이 넘게 사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그 저희 때는 애틀란타로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름이 애틀랜타로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바뀐 상황에 조금 이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뭐 제가 있을 때는 그 버케드 쪽에 한인타운 정도 하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위쪽 둘러스 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 한인 커뮤니티가 성장을 많이 했고 또 기업들도 많이 이거를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사실 제가 여기 발령을 받을 때 이유가 제가 이제 외교부에서 경제 쪽으로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저희 위에서 여기 지금 애틀란타에 그 한국 그 비즈니스라든지 한국인 그 비즈니스라든지 한인 커뮤니티가 커지니까 특히 좀 물론 이제 저희 유명한 이제 한류라든지 그것도 있겠지만 그 한국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좀 잘 지켜봐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령을 받았다고 위에서 들었는데요.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다할 거고요. 물론 이제 우리 한인 트레이드마크 한류라든지 한국의 이미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커갈 수 있게 좀 저도 노력을 하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우리 기업이라고는 삼성에서 전자제품 그 TV 세트 좀 팔았을 때고 대우에서 조금 물건 팔았을 때인데 근데 그 대우 물건은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렇게 보이는데 삼성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안 보여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와 있던 삼성 그 직원들한테 그래도 좀 한국 제품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좀 붙여야 되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요. 그 현미경으로 봐야지 조그맣게 붙여놨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당시에 국가 이미지가 그렇게 이제 세일 밸류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미국 사람이 삼성 제품을 사면서 일본 제품을 사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보면 벌써 그 20년 이후 뭐 25년 이후에는 한국 제품이 그 가치가 더 있고 밸류가 좋아지니까 이게 상당히 그 지금 시기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게 거고요. 아무튼 더더욱 우리 그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 모든 걸 할 때 그 우리가 이제 그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있는데 디스카운트가 안 되고 지금 안 돼서 그 밸류에디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
대해서 뭐 우리 총영사님 환영하는 인사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. 아, 우선 이렇게 우리 기해의 땅, 우리의 꿈과 소망 있는 땅입니다. 애틀란타. 특별히 우리 총영사님 오셔서 더욱 빛나는 애틀란타가 될 줄 믿습니다.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가지고 한 형제로서 조금 더 소외감 없이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애틀란타에서 소외되지 않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, 특별히 우리 총영사님께서는 두루두루 경력도 많으시고 외교청으로서 이제 크게 반전하셔서 극적으로 이렇게 또 애틀란타에 오신 게 대해서는 신의 과오가 있지 않나 이런 깊은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고 협조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총영사님 온 걸 대단히 환영합니다. 저는 유교 참전용사고 그리고 노인회장을 지금 한 14년 동안 맡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총영님께서 많이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, 좋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환영합니다. 그리고 특히 전에 아트란타에 또 근무를 하셨던 분이 있어서 더욱 그 감회가 깊습니다. 저는 무엇보다 그 임기 동안 여기 있을 동안 우리 한인사회와 조국과 조국을 위해 서로 그 힘을 합쳐서 뜻 있는 임기를 끝내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티의 이사장 주중광입니다. 아트란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코스는 뭘 한 소사이티냐 하면 미국과 한국의 그 프렌드십을 프로모트하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을 이제 지한파, 친한파를 만들어가지고 In Times of Emergency에 우리 그 한국을 돕는 그런 그 소사이어티입니다.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두 지구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좀 미국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좀 열심히 이제 한국을 도우려고 그런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잠깐 여기 기자님이 한 네 분, 다섯 분 계시네요. 여기 다 많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혹시 영사님께 부탁하거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있으십니까? 네, 크게 글쎄 쉽게 보겠습니다. 그 임하셔가지고 제일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은 것들 뭐 우선순위대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특별히 임기 중에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또 총영사님이 애틀란타에 부임하셔서 하시고 싶은 일, 또 이렇게 또 한인사회랑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첫 소감이 어떤지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기억력이 까물까물해서 지금 세 가지를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아틀란타는 그야말로 이제 교민 보호라든지 그 그냥 그 생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가장 주된 관심이었는데 지금 아까 여기 설명도 해주셨지만 이제 한국의 스테이터스는 좀 바뀌었거든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동등한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기업인의 교민 사회가 거기에 걸맞는 경제 활동을 하고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 사회에 그렇게 기여도 하고 지금 기여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 글로벌 코리아라고 해야 되나요? 그야말로 선진 한국이라는 그 거를 우리 그 코리안 커뮤니티가 그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교민들의 그 활동 그런 것들을 총영사관에서 아주 그리고 우리 그
그 국가에 봉사를 하시고 그 하시는 분들이 걸맞는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. 소감은 어떠세요? 제 개인적인 소감.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 전 그 두 번째로 오는 건데 사실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저희 애가 한 살 때 여기 왔고 지금은 이제 다 커가지고 그 이제 사회인이 되기 직전에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처음에 왔을 때 그 느끼는 애틀란타하고 지금 와서 애틀란타는 정말 다르다. 그 예전에 애틀란타는 우리가 그 진짜 뭐 친했어요. 쉽게 얘기해서 일요일만 되면 그 우리 한인들이 어디 모여가지고 소프트볼도 하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지내던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약간 뭐 오피셜하거나 비즈니스라이크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찾아서 하기도 좀 바쁜 거니까 소감을 꼭 말씀드리면 좀 바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예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제롱포 신문 기자 서승건입니다. 제가 그 박인주 청원장님 뵀을 때 두 가지를 부탁드렸었어요.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가실 때 뵙고 한 번 더 부탁하면 이제 가시는 때라서 이제 그 답을 못 들었는데 이 조지아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. 물론 총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대기업이나 이 지상사들이 사실 한인 커뮤니티와의 어떤 상호 연결 작업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박인주 총사님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사바나의 현대자동차 이제 그 전기자동차 기공식에 이제 참석을 하고 취재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300만 분이가 그 지역 그 도네이션을 해주시더라고요. 각각의 비영리단체. 근데 이제 저희가 동남부 연합회도 있고 애틀란타 한인회도 있는데 가서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는 단 1분짜리 도네이션도 없더라고요. 그리고 박인주 총사님도 많이 느끼고 가셨지만은 애틀란타 한인회나 동남부 한인회나 큰 잔치들을 할 때 대기업이나 지상사의 후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박인주 총사님 가시면서도 뭐 며칠은 안 남았지만 한번 대기업들 그 법인장이나 지상사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전하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촉박한 시간인데 앞으로 계시면서 그런 어떤 한인 커뮤니티와 어떤 대기업들 간의 상호 역할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은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저희 커뮤니티에도 좀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대답할 건 아니고 좋은 말씀이시고요. 실제적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그 균형을 맞추려면 아까 그런 부분들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한 조직이 한 사회가 커지게 되면 그게 이제 뭐 톱니바퀴 물려듯이 그 균형적으로 발전은 안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장기적인 거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예. 한국일보의 박영재 기자입니다.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투자해서 그것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되고 또 조기아 주정부로부터 다니면 정부 관계로 위보관계로 해야 되고 교민들 안전이나 농구들 보호 이런 것도 뭐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많은 민원들이 언론사로 제보가 들어오는데 절대 총영사관 행정에서 일단 전화통화가 안 돼요. 그 전화통화가 한 번은 굉장히 어렵게 되고 현실을 파악하시고 그거는 오래된 민원입니다. 그래서 이걸 말하고 속히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그리고 혹시 총영사관의 어떤 이전이나 신축이나 혹은 새로운 건물 매입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이제 교민들 응대하는 건 사실 제가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 그때는 교민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. 근데 아마도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지금 당시보다 교민 한국 커뮤니티가 뭐 7, 8배 올랐는데 지금 제가 총영사관 규모를 보니까
그나마 그때보다 한 두 배 가까이 정도만, 아마 이게 그 청동사관도 뭔가 이제 시스템을 좀 맞춰봐야 되는데, 아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하나 이렇게 크게 그 성장하다 보면 균형이 잘 안 맞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가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좀 저도 한번 좀 쳐다볼 거고요. 그 적어도 저는 두 번째 그 또 뭐 질문하셨는지 그 이전 아 그게요. 예. 아 예. 그 보니까 그 이게 지금 그 공간 규모도 다 같은 얘기거든요. 지금 늘어난 그 수요에 맞게 지금 규모가 안 돼 있고 너무 협소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맞추려면 일단 이전도 해야 되는데 그 이게 개인이 집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절차가 되게 복잡한 것 같고 있고, 그래서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고 추진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그 되는 과정은 저희가 좀 그 제대로 돌아가는 그 과정과정마다 저희가 투명하게 할 거고, 그 가장 큰 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성장하는 그런 교민사에 맞는 총영사관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제가 처음에 들어본 것도 애틀란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교민사회하고 그 모든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마 우리 회장님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.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.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다른 아니고 우리 저 총장님과 저희가 어른 사회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소통을 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그렇게 뭐 저 한국말의 경우 어떤 분은 뭐 전혀 안 보시고 어떤 분은 자주 얼굴 보고 대화 나누신데 우리 총장님은 어떠신 분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아마 제 그 이력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제가 파키스탄에서 대사를 하다가 이제 왔거든요. 파키스탄 교민 전체 수는 700명이에요. 700명이고 그 중에 이제 250명은 저 카라치 한 비행기로 2시간 떨어진 데 사시고 350명은 차로 한 5시간 떨어진 데 사시고 제가 있는 이슬라마바드는 한 150명에서 200분 계시니까 200분 모두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본다고 보면 생각하면 돼요. 그런 동네가 있고 여기는 좀 아무래도 그 10만 명이나 되니까 거기에 맞는 좀 시스템이 좀 돼야 되는데 그 소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균형적으로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10만 명 되시는 교민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그 기존에 여러 총영사님들이 계셨겠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아마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을 텐데 우리 그 직원도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게 가장 그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지 저도 한번 그걸 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예. 네, 단호동 기자님의 좋은 저희를 대변하신 좋은 질문과 아주 좋은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. 총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아틀란타 한인회를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라는 저희 끝으로 저희 꽃다발을 진행하겠습니다.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보세요. 네. 전 총무사님의 아틀란타 방문을 환영하는 환영식을 마치겠습니다. 자, 최용사님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. 네.